안녕하세요. 청년은몽입니다. 자, 24년도 D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광수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수용기는 빛, 광, 수용, 빛을 수용하는 물체라는 뜻이고 우리 눈에 있는 세포를 말을 합니다. 추상체와 간상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광수용기라는 건데요. 주간에는 추상체가 활동한다. 맞고요. 추상체보다 간상체 수가 적다. 이거 들렸네요. 간상체 수가 훨씬 많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프루키네 현상으로 인해서 밤에는 파란색이 잘 보이죠? 어프루키네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어두울 때 푸른색을 키네. 파란색이 잘 보인다.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른쪽과 왼쪽 눈에 맺히는 이미지 차이를 해석하고 종합해서 3차원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을 양안부등이라 한다. 맞고요. 두 눈이 양쪽으로 보이며 거리감을 판단하는 것을 수렴이라 한다. 맞고요. 한쪽 눈을 감았을 때 잠시 동안 사물이 안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맹점이라는 현상입니다. 암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 용도가 변경되면 신고해야죠.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성명이 변경되면 신고해야죠. 보관 장소가 변경되면 해야 되고요. 변경 신고는 15일이 아니라 30일 내에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주종자 증명을 취소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그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 걸리면은 그냥 무조건 취소되는 사유를 물어보는 건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얘네들은 이제 이 사람은 주종자 증명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격증 취득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취소돼야겠죠? 옳은 것은 1번이고요. 2, 3, 4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면허 정지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비행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행장 주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 지역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는 비행승인 제외 범위다. 맞고요.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 지역 고도 500피트 이내 범위는 비행승인 제외 범위이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하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승인 범위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하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비행승인 범위에서 제외한다. 요거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은 만약에 비행 금지 구역인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150m. 150m 이하에서 비행했다고 해서 비행승인 안 받고 그러면 안 되죠.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한다면 비행승인 받아야 되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 항공안전법 위반 시 처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치 신고, 변경 신고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신고번호 표시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고요. 조종자 증명 위반, 자격증 없이 비행한 경우 400, 준수사항 위반 300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의 대표적인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명의대여. 명의대여 한자, 그 명의대여 뭐 하려, 이제 해준 자, 알선 한자, 그리고 사업 등록 안 하고 이제 사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요. 자, 찾아보면은 사업 개선 명령은 그냥 1000만 원 벌금이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9번, 신고 업무 운영 세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소 신고 15일 이내 해야 된다 맞고요. 레저 스포츠 사업 변경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사업 변경 요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멀티콥터에서 BLDC 모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LDC는 브러시리스 DC 모터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서 KV는 무부하 상태에서 1V 전압이 가해질 때 모터의 회전수를 말한다. 맞고요.
모터에 직접적인 부하를 주는 요소는 프로펠러다. 그렇죠. 모터에 프로펠러가 껴지니까 KV가 높은 모터에 큰 프로펠러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KV하고 토크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KV는 회전수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보면 KV가 높다라는 것은 회전수가 높다. 그러니까 잘 돌아간다. 적은 힘으로도 잘 돌아간다라는 얘기고 KV가 낮다라는 것은 회전수가 낮다라는 얘기니까 토크, 그러니까 이 꺾어서 회전하는 힘, 토크, 얘가 이제 힘이 세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힘 센 애가 큰 프로펠러 장착을 해야 될 거고 힘이 작은 애가 작은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KV가 높은 모터에는 큰 프로펠러 장착하면 안 된다 맞고요. KV가 낮은 모터는 토크가 낮다? 잘못됐죠. 토크가 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E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SC는 이제 변속기죠. 변속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FC에서 PWM 신호를 인가받아서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한다. 바로 나왔네요. 맞는 말이네요. 모터 최대 소모 전류의 0.5배 이상의 전류를 허용한다. 1.5배 이상의 전류를 허용하는 ESC를 선정을 해줘야 되고요. 교류가 아니라 직류 전압을 받아서 그 사용을 하고 브러시리스 DC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옳은 것은 1번이네요. 자, E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엔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ESC는 모터의 소모 전류 전압에 따라 선택한다. 배터리가 공급하는 전류량에 따라 선택한다. 브러쉬가 없는 모터에 사용된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브러쉬가 없는 BLDC 모터에 ESC 변속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브러쉬가 없는 모터에 사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모터에서 80A의 전류량을 사용하면은 ESC는 허용 전류량이 80A인 암페어 이상인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80A의 전류량을 사용하면은 ESC는 허용 전류량이 80A인 이상인 전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 요거는 맞는 말. 배터리 공급. ESC는 배터리가 공급하는 전류량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ESC 변속기를 선택할 때는 모터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전류량을 보고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모터를 보고 골라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 1번은 그러면 맞는 말이네요. GP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PS는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받는다. 빌딩이 많은 곳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맞고요. 전파 방해를 받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을 사용해서 GPS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좋다. 맞고요. DOP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크다. GPS는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을 받게 되는데 DOP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값이 도출됐었을 때의 그 오차 값이 DOP예요. 그러니까 오차라는 것은 결국에 낮아야 좋은 거고 높으면은 결국에 그 결과값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OP 값이 크면은 신뢰도가 작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1000피트면은 300미터 정도가 되는데 300미터 미만의 공역으로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은 제일 낮은 G등급 공역이고요. 특별 비행 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 비행 승인은 야간 비행 그리고 비가시권 비행에서 할 때 쓰는 거죠. 비행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죠.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 시 특별 비행 승인을 받는다? 아니죠. 그냥 비행 승인 받으면 됩니다. 특별 비행 승인 아니죠. 그러면 정답은 1번. 2, 3, 4는 전부 정답입니다. 16번 초경량 비행 장치 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고를 일으키는 조종자나 소유자는 지방공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맞고요. 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요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사고 보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 아니라 30만 원 과태료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17번.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고 중 중상이라 함은 화상 열상, 이 열상이 찢어질 열자, 그러니까 찢어지는 상처입니다. 골절 유해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맞고요.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실종이라 한다.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를 이제 실종이라 합니다. 실종 혹은 그냥 행방불명이라 하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안전관리제도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개선명령 위반 시 1,000만 원 벌금.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 소유자들은 30만 원 과태료. 맞고요. 안전성 인증도 안 받고 조종자 증명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거는 잘못됐네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주류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럼 정답은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항법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위성항법은 고도의 정보가 오차가 적다. 위성항법은 말 그대로 이제 위성신호를 수신을 해가지고 그 이제 GPS 위치 잡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 우주에서부터 이제 그 신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고도의 오차가 크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I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각 속도를 적분해서 각도를 계산한다. 요건 맞는 말이네요. 바로 1번이 정답이고요. 요게 이제 IMU의 원리입니다. IMU는 관성 측정 장치죠. MEMS 센서는 진동에 매우 약한 IMU인데 소형 무인 비행 장치에 쓰고요. GPS 역할을 하지 않고 IMU가 가속도계는 가속도를 측정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항공보험에 가입, 항공보험 대항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보험 가입 후 제출해야 할 서류에 보험 또는 공제 종류를 기재해야 된다. 맞고요. 보장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보험 가입해야 하고요. 사용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보험 가입해야 되고요. 항공보험은 가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은 7일 이내에 내가 보험 가입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2번. 항공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 간 과당 경쟁에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맞고요. 사업계획 변경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맞고요.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계획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맞고요. 중대한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은 기상악화,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상악화는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이제 하나의 예외 사항일 뿐이지 중대한 사항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드론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별성, 채공, 지속성, 정밀성, 채공성. 채공성은 한 곳에 오래 떠 있을 수 있다라는 드론의 특성이지 드론 카메라의 특성은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24번. 조종기에 따른 움직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일러런을 좌타를 하면은 좌로 이동한다. 맞고요. 기체 전진 중 엘리베이터를 뒤로 당기면 후진을 하죠.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삼각비행 실기 시험 중 조종기 조작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에일러런을 우측으로 움직인다. 오케이. 스로틀을 앞으로 에일러런 좌로 하면은 좌로 상승. 맞고요. 스로틀 뒤로 에일러런을 우로 움직이면 우로 하강하죠. 네, 좌로 움직여야 좌로 하강하겠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에일러런 우측 이동해서 호버링 위치 이동. 맞고요. 그래서 삼각비행이 이렇게도 되고 요 반대도 되죠.
물체라는 것은 3번. 자, 여기까지가 D형이었고요. 저희는 E형에서 뵙겠습니다.